교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목회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의 고민과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는 목회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예배처소 공유제와 이중직 목회, 코로나19 시대 전도 등 한국교회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에 집중했습니다. 이중직 목회에 대한 기초적인 신학적 정당성으로 루터와 칼뱅의 만인 사제론과 직업 소명설이 설명됐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목회자들의 생계 문제가 현실화된 만큼 이중직 목회의 선교적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비량 목회가 단지 재정 수입만 아니라 전도의 적극적 마련, 또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까지도 형성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자비량 목회자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이 선교형 교회를 향한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목회 사역의 장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이중직이라는 용어의 적절성 검토의 필요성도 지적됐습니다. 이중직이라는 용어보다는 보다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되어 있는 자비량이라는 용어 사용하는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한국교회 전반에서 이중직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의 변경을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처소 공유제의 방향을 찾기 위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교회론과 신학적 미정립, 정책적 뒷받침, 법과 행정의 부재 등 장기적인 고민과 논의의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단순히 장소의 문제로만 끝날 게 아니고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점이다. 그래서 행정적인 문제는 너무나 쉽게 해결될 수 있고 총회에서도 지금 전국 노회에서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 시기구나. 이외에도 코로나19에 따른 한국교회의 전도 전략에 대해서는 소그룹 공동체 활용, 마을 공동체 운동, 돌봄의 전도 목회 등이 제시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